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를 BTN 불교TV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함께한 불자들은 순례단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상월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를 함께한 불자들은 전법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맨발로 걸었던 그 길을 쫓아 43일에 대장정을 회향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된 회향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성 스님의 마지막 일성은 전법이었습니다. 부처님 제자에게 최초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서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2600여 년 전이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부대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되짚어간 순례단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시 세운 원력은 2600년 전 부처님의 음성을 다시 만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고, 또 그런 기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앞으로 국가와 국민, 사회를 위한 불교가 될 거라는 그런 원들을 순례대중 모두가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불교가 더욱 국민들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불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의 지나온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강조하는 자성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 길을 함께했던 순례단은 물론 마음으로 함께했던 불자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공감과 환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행가도 같았던 인도의 길 위에서 만들어진 상월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를 함께한 사부대중은 전법의 씨앗을 심고 그 꽃을 기필코 피우겠다는 발언에 조계사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뭐든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 마음이 우러난 거 열심히 성심껏 해야 되죠.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회향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은 BTN 불교TV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감동과 환희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43일간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고 전법의 원력을 다시 세운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입국과 조계사 회향법회의 현장을 방송을 통해 함께하며 댓글로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상월 부처님을 선두로 공평 사거리를 출발해 우정국로를 거쳐 조계사로 입장하는 순례단에 수많은 불자들은 꽃비를 뿌리는 찬탄도 랜선과 전파를 타고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다라니송 이렇게 스님들이 함께 합송할 때 그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독송을 하게 되고 큰 한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고 눈비니와 동산에서 스님들 법회할 때 그때 또 저는 현지에 못 가봤지만 같이 거기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큰 감흥을 얻은 것 같아요. 사부대중의 전법 실천의 각오와 발언을 새롭게 다진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길을 걸으며 생활 속 수행에 새로운 길을 열어왔던 상월결사가 인도 순례에 이어 또 어떤 전법의 길을 걸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